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요즘 필리핀에 그래도 뭐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뭐 한인들 관계에서 사건 사고가 있고, 오늘 또뭐 앙길레스에서 한국 사람 하나가 또 마약 관련해서 체포됐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그 마약이 필리핀에서는 뭐 돈이 안 되니까 한국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만들고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진택 씨 같은 경우는 7일, 일주일 비행기표를 끊고 이제 필리핀 들어왔다가 또 아는 분이 소개해서 이 집에 좀 있어라, 집도 괜찮고 하면 생활하고 있다가 뭐 한국 나갈 때뭐 짐이라도 있으면 이거 좀 갖다 줘라 해서 이제 배달꾼을 시키려고 뭐 이진택 씨를 뭐 그렇게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체포됐는데, 사실 뭐 필리핀에서 마약 관련 체포하는 것도 그냥 그 자리에서 적발해서 체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마약청이고 경찰청에서 내사를 오래 합니다. 오래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이 체포를 하는 과정에 뭐 이진택 씨는 거기 잠시 머무르다가 체포된 경우 같은데, 다들 뭐이 체포 당시에 그 한국 사람이 자기가 그 물건을 한국에 보냈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 현지 언론에 그 뉴스에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분은 자기가 죄를 인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인정을 한 거고, 그러면 뭐 그분은 뭐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겠지만, 이진택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분은 뭐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죄를 안 지은 사람까지 벌을 받는다는 거는 그좀 부당하다,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잘알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은 이제 밖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 사람의 도리고, 예전에 뭐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박학렬이 관련해서 또 마약 관련해 취재를 하다 보면 또 한국 사람이 또그 마약 관련해서 또 배달하는 목적으로 이용돼서 또 체포된 경우가 있는데, 이진택 씨도 그런 경우 같습니다. 필리핀에 들어올 한 7년 전에 한번 들어오고 우연치 않게 또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는 지인분하고 연락이 되고, 필리핀에 잠시 들어와서 쉬다 가라 그래서 한 일주일짜리 비행기표 끊고 들어왔다가 지금 뭐 1심에서 종신형을 받았으면,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2심은 사실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사가 2심 판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1심에서 종신형이 나왔으면 2심에서도 종신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기대를 안 하고 있지만, 초기에 대응을 할때 이진택 씨가 이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해서 필리핀에 오게 됐고 거기에 대한 뭐 전화 통화 내용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면 페이스북이 언제부터 그 사람하고 연락을 했고 이런 초기에 그런 걸좀 입증을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진택 씨가 이 사람들하고 꾸준히 연락하던 사람이 아니고 필리핀에 우연찮게 들어오게 돼서 이런 상황에까지 놓였다. 이걸 좀 밝혀냈으면, 그걸 좀 변호사가 좀 진지하게, 좋은 변호사가 그걸 따지고 들었으면 1심에서 종신형을 받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사람의 도리란 게 죄진 사람은 죄를 받는 게 당연하지만 죄진 사람도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주변에 지인들도 다 좋은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 죄값은 받더라도 너무 악하게 죄 없는 사람까지 올가미로 엮어갖고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 살면서 도리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악하게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인생이 또 가족이 풍지박산 나는 거 그거는 뭐 아니다 싶습니다. 같이 복역 중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 필리핀에서 지금 몇 분의 이좀 힘든 상황을 지금 어드바이스하고 조언해주고 있는데 뭐 그분들도 입장 보면 답답하고 다들 뭐 초기에 왜 그렇게까지 일을 제대로 풀지 못했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누구든지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답답하고 또 문제 해결 방법을 쉽게 찾지 못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좀 막연하게 그렇게 대처했나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냥 코로나 때문에 힘들면 그게 다인줄 알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거 외에 또 신경 써야 될 일, 또 대부분 단체에 연락이 오는 분들이 그냥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인생이 자기네 인생이 달린 자기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달린 그런 문제들을 갖고 단체에 연락이 오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일을 해결해주고 싶고 하지만 해결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조언하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역할 그 이상 뭐더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진택 씨 사건은 조금 같이 이렇게 지금 복역 중인 분들이 조금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